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기뻐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기뻐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이미 버 예배합니다.
바다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목숨까지 떠나시고 사부터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예수 하나 없이 우리의 빛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목숨까지 바치고 서부터 나가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본대 임하시고 주를 찬양 제철을 주목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소개하는 이 성경 모든 본문 내용은 지금 자금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과 너무나 똑같은 이런 현실을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조명하는 말씀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에 묶인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묶여버렸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묶였습니다. 질병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아무것도 자유함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물질이 없다 보니까 자본이 없으니 사업도 묶여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묶였습니다. 여러 가지 묶여있는 이런 이 모습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절 사건에 나타나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왕이라는 이 치하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당시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방에 막혀 있습니다. 환경이 답답합니다. 어느 한 곳도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안식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 모세라는 사람을 함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오늘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무늬막에 바르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연하게 성경은 추상적인 이야기,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시간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께 조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에서 풀어주실 때 다시 말해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식민지 생활하던 그들을 자유를 주실 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을 어떤 총칼을 가지고 이 민족을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무늬막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어떤 피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있고 바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바른 이 집은 구원이 임했고 그들에게는 사람이 충원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심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집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유월절 양이 죽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바꾸시고 날을 바꾸시고 달을 바꾸시고 해를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양이 죽은 이 날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 양이 죽은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다시 말해서 묶였던 모든 사로잡혔던 것들이 끝장나는, 풀어지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념으로 해서 시작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달이 시작으로 삼아라, 다시 말해서 종월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이 죽은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정월달로 만드시는 것은 해가 바꿔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새로 쓰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관해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이 땅을 떠나신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유월절 양 사건 속에 예수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섯 권의 책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모세오경, 모세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오늘 출애굽기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무엇을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던 430년 엄청난 기나긴 세월 속에 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해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에 유월절 양을 죽이시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나는 내 인생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구약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유대 민족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 역사 속에 이 모세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럼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이 사람은 광야 40년 길을 걷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 양이 죽은 이 사건은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오늘 모세시대에 일어났던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달을 바꾸시고 해를 바꾸시는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1획이라도 틀린 곳이 없습니다. 진리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오늘 이 사건은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16년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시작된 새로운 연대입니다.
새로 쓰이게 된 역사입니다. 달이 바꿔졌습니다. 해가 바꿔졌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라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날마다 전쟁의 위협 속에 날마다 보자 수십 년 동안 어쩌면 60년, 7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전쟁의 불안 속에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자유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유월절 양대신은 예수를 다 피가 아니면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내 영혼이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오늘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부터 안 있으면 역사는 새로 쓰여집니다. 오늘 반드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복음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과거에 세상 밖에 종살이하던 죄의 종살이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는 이 주 안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당신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도 만드시는 삶의 질을 바꿔버립니다. 우린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운명 팔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예수를 다니는 사람은 운명 팔자 얘기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관 운명이 나는 예수를 잘 말미암아 내 삶을 완전히 질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될 텐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까? 사막의 강을 만드십니까? 과연 모세 시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전부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홍해바다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만드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게도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유월절 양되시는 예수부터 말미암아 우리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홍해바다 같은 곳에 길이 없는 곳에도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 홍해바다 길 만드십니까? 구원받은 유월절 양 사건을 인해서 그들을 구출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바다 길을 만들어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위하여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막의 길 만듭니다.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유월절 양 사건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은 계속되는 기적의 사건 속에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길 만드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게는 이제는 구원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6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지긋지긋한 생활은 이제는 유월절 양 사건을 인해서 그들은 자유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해집니다. 민족이 자유해지고 개인이 자유해지고 가정이 자유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해지는 이 진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따라서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 강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껍데기 같은 양파 껍질 같은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홍당무 같은 성도 생활하십시오. 홍당무는 겉과 속의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양파는 까고 까도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껍데기 양파 같은 장로가 많고 양파 같은 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까보면 전부 껍데기입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에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세상 가운데서 가난뱅이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손가락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새 역사가 쓰여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민족의 새 역사가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문설주에 내 마음의 문에 오늘 유월절 양대시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오늘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오늘 나는 이렇게 시인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 몸속에 계실 때에 이 마리아가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자라 일컬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라고 말도 한 적 없습니다. 이 여자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 여자가 특별한 여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 여자는 대단히 가난한 여자였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잉태하는 순간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 계실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보라 이제 후로는 나를 복 있는 자라고 일컬으리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계신다면 마리아 셜빈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나는 내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나를 복 있는 자라고 일컬을 뜨다.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후로가 무슨 말입니까?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내가 내게 주님만 계신다면, 내 몸에 주님이 와 계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앞으로 장차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계신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이제부터. 그 이제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사실 확신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 그러므로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어.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오늘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따르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크게 하세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 어둠이었습니다. 세상 밖에 살 때는, 예수 밖에 살 때는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교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늘 날마다 내 마음에 빛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내게 빛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습니까? 마음이 어둡다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소리밖에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소리, 남을 정죄하는 소리, 남을 원망하는 소리. 이 사람 분명 제가 단언하는데 그 사람에게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조금도 어둡지가 않아요. 어떤 악조건 속에 어떤 상황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밝은 소리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소리입니다. 늘 긍정적인 소리.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이간질 하지 않습니다. 미움의 소리 하지 않아요. 항상 하는 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은 절대 세상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에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에 열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열 가지 축복을 가지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수님 피 한 가지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열 가지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세요. 내 스스로를 보면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바울의 고백 같은 나는 하나님 칠삭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약점이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 인정합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오늘 성경의 이 약속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이 민족이 세상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우리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떠나서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유월절 양사건을 하여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세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인생을 살면 마치 바닷가에 나가 있는 파도처럼 바닷가에 서 있으면 쉴새없이 파도로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무서워서 배가 나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배가 바다를 향해 생각할 때는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작은 파도 큰 파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난 가운데 왔다 고난 가운데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시간 살아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거 믿습니까? 하나님 날 구속하신 것을 믿으세요? 구속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가둬놔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을 것이야. 일정한 공간에 갇혀버리는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린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죄인된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피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섯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우리 죄는 속죄되었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린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배로운 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보배가 있습니다. 보물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 만국을 다 죽어도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는 바로 예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피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하십니까? 포도주 마시는 것은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로 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제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자, 우리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의 고백같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성기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세요.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게 주신 그 직분대로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불을 꺼려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수억을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내게 주신 내 은혜대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의 축복 가운데 요한복음 6장 5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피는 영생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저 북한과 남한에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셔서 이 나라가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라가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위기일까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 소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피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소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만 그들은 외쳤습니다. 부릴듯이 초대교회는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이 민족은, 한국교회는 분명히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드시 이분들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우리 교회 충성하세요. 그리고 항상 예수를 자랑하세요. 반드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같이 우리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작게는 내 가정이,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의 피로 다 정결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영원한 성령이 주어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습니다. 누구 피입니까? 예수를 통해 아니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전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세상으로 향해 가도,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기독교를 비판해도,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세요. 여러분의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아버지 하나님까지 가는 촛불이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희생하면서 저거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내 인생이 녹아져서 이 땅을 뛰, 나는 예수의 산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전 성경은 시대의 주인공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가요?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75세 촌부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에 애굽으로 노예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 안에, 그분들은 전부가 주님 안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본 하나님 본체, 그분의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에녹을 잡으셨고, 아브라함을 잡으셨고, 이삭을 잡으셨고, 야곱을 잡으시고, 요셉을 잡으시고, 모세를 잡으시고, 다윗을 잡았습니다. 이분들이 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되게 하여주시고 위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내가 에녹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이삭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야곱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요셉 자리에 서십시오. 모세 자리에 서세요. 또 다윗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시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성경이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돌아서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큰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정인되셔서 오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